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노력하면 돼요. 예. 그런데 40까지는 될지 몰라도 50, 60이 됐는데도 네네. 20대처럼 유지한다. 그건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야. 아하.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지치게 되죠. 아. 그러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네. 주름살이 생기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. 그러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을 갖고 그게 맞는 연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안 지치게 되는데 이제 흰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살을 펴서 자꾸 20대, 30대처럼 하려고 하면 이제 몸이 못 따라가니까 나중에 마음이 지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50이 넘어가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. 우리 봄에 꽃이 예쁘잖아요. 예. 근데 봄꽃만 예쁜 게 아니에요. 가을에 단풍도 예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젊을 때 피부가 팽팽하고 이것도 예쁘지만은, 나이 들어서 흰머리에 이렇게 주름살이 몇 개 생기고 그런 완숙한 모습도 사실은 어떤 면도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. 그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고 간다면 마음은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분은 이제 그 좀 단풍 구경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, 그죠? 저 윤순상 씨는 단풍 구경을 좀 해야겠어요. 제가 봐도 사람 지치게 만드네.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나이를 먹으면은 제가 이제 뭐 50이 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하나하나 가더라고요. 그 몸이요. 네.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생로병사 중에서 저는 생로병까지 왔다. 라고 얘기하는데. 근데 계속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네? 근데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예를 들면 인기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달려버리면 그러면 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?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. 그런 어떤 도전, 또 달리는 그런 것으로 또 성장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세상을 다 나 혼자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늙음이란 것은 이 세상을 오래도록 지탱시켜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. 늙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오래도록 않겠죠.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없죠. 근데 우리 집 백사장 지칩니까? 저는 아니요. 안 지쳐요? 별로. 신혼이 신혼인데 벌써 지치면 어떡해요. 아니 신혼하고 아니 그 신혼하고 상관없는 거죠. 아니 저는 다행히 행복한 게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 자랑 같지만 일을 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남들이 욕하던데. 아 저 진짜로 음식 만들고 뭐 메뉴 새로 개발하고 이러는 게 취미면서 일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. 다행히 정말 천운인 것 같아요. 놀기 삼아 하는 거죠. 예. 재밌어 하는 거. 전 일하는 게 노는 것 같아서 좋아요. 네. 그러면 뭐 하루에 20시간 일해도 네. 아무 문제 없어요. 잠만 좀 자고. 네. 부럽네요. 참나. 그렇다면 우리 이종원 대표님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요. 저 고민 뭐 별로 없는데. 고민이 없는 게 고민. 아니 저 스님한테 여쭤보는 거죠? 네네네. 제가 66년생이고 죄송한데 자꾸 백일섭 스님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. 아니. 네. 혹시 제가,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니죠? 제가 66년 음력으로 7월 20일이거든 생일이. 네. 밤에 났는데. 네. 그런 거 물어봤는데? 모르죠 그거는.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. 끝나고 남아요. 제가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어. 그냥 짜장면 만들어서 집에 가지. 솔직히 상담이 되지. 그게 아니라니까. 아들만 있어서 누구랑 살 거야? 노역이다. 젊은 남자하고 살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. 힐링 캠프를 나오고 귀여워야 될 것 같아요. 생긴 대로 사세요.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? 이거는 왜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거죠.
일단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건강한 아이든 장애 아이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에 조금씩 만들어질 거다.